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여소씨가 160억 원대 공사를 특정 대기업에 수의 계약을 통해 주겠다고 나서 논란입니다. 시민단체와 의회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가 재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정수장입니다. 2023년까지 600억 원을 들여 최첨단 정수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대기업에 일부 일감을 몰아주려 한다는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돗물 처리 공법에 특허 기술을 가졌다는 이유로 입찰 경쟁 없이 여수시가 전체 600억 공사 가운데 공법 부분 160억 원 규모를 특정 대기업과 수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업 명칭만 바꿔가지고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고,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 네 차례나 계약 방식이 바뀐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약 160여 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납득한 범위 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공법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허 기술을 공정하게 선정했고, 이후 21억 원이 투입된 시험 가동을 거쳐 공법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 정수 처리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면은 공법이 선정되지 않고서는 공사비라든가 그런 내용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수시는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의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의회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KBC